간을 정화해주고 젊어지게 해주는 것. 올리브 오일의 지방산과 레몬즙의 산화방지제는 간을 정화하는 데 도움된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정상화시켜 간을 정화해주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킨다. 간은 건강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 혈액을 거르고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독소를 배출시킨다. 또 소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어떤 특정한 노폐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체내에 쌓이기 마련이다.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며 피부 상태도 개선된다. 하지만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중독의 원인이 된다. 몸 전체가 이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불편한 증상이 생겨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간을 정화하고 건강에도 효과가 좋은 자연 식품이 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정말 효과가 좋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에는 간 기능에 좋아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는데 도움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간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올리브 오일과 레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으로 오래전부터 건강한 식단과 함께 적당량 먹는 게 좋다고 알려져 왔다. 필수 지방산과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 제일 좋은 식품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레몬과 섞어서 섭취하면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능이 있다.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간과 쓰기에 좋다. 이것은 제일 좋은 효능 중 하나이다. 정화 성분으로 간과 쓸개의 독성을 감소시켜준다. 이장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준다. 이장기에 염증이 생기고 몸이 무거울 때 섭취하기에 좋은 것들이다. 독소를 배출시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에 도움된다. 소화도 향상시키고 체내의 산 성분을 감소시켜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준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올리브 오일의 필수 지방산과 레몬의 산화방지제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과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감소시켜 심혈관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섞은 것을 매일 섭취하면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고 심장이 잘 기능하도록 해준다. 죽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주는 것이다.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을 보호한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에 함유된 산화방지제 성분은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손상을 예방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보호막으로 역할한다.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은 피부와 머리카락 노화의 주요 원인이다. 두 가지 재료 모두에 필수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부러지기 쉬운 손톱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잘 자라도록 해준다. 소독 효과와 수렴 효과가 있어 피부와 비듬에도 효과적이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 치료제 만드는 방법. 올리브 오일과 레몬만 있으면 된다. 그냥 이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더 건강하고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재료. 레몬즙 1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티. 만드는 방법.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희석한 즉시 마신다. 최소한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한다. 간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매일 한 달 동안 계속 먹는다. 소화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다. 1년에 여러 번 원하는 만큼 반복한다. 외모 관리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섞어 사용하면 된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많은 양을 사용하면 된다. 안내된 복양량만 섭취해야 한다. 너무 많이 먹으면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한 달 동안 복용한 후 훨씬 몸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해간 기능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